안녕하세요. 저희 집에 이렇게 택배가 왔거든요. 지금 UP에서 우리 아지를 위해서 첫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자, 기존에 이거 아지가 쓰던 물통이에요. 근데 이제 하루에 한 번씩 물을 갈아주기는 하는데 항상 닦아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솔직히 좀 불편했거든요. 자, 과감하게 버리겠습니다. 아지, 이거 네 선물이야. 좋아? 좋으면 피나이다. 피나이다. 아지 피나이다. 우! 감사합니다. 박스를 열어보니 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 이게 강아지 그림이 아닌 고양이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자, 한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유튜브에 한번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설치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하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짠, 이렇게 책자가 이렇게 들어져 있고요. 책자. 자, 그리고 저희 아지가 물을 많이 먹어요. 평소에도 한 하루에 먹는 양이 1.5리터 정도는 먹거든요. 근데 이제 요 정수기를 놔주면은 더 많이 먹겠죠? 근데 사람이나 강아지나 고양이나 물을 많이 먹으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자, 자, 오! 오, 아지 선물! 자, 이렇게 코드를 꽂아야 되나봐요. 준비했고요. 열었어요. 자, 오, 내부가 되게 깔끔하네. 어?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오, 이건 뭐지? 오, 이거 뭐야? 오, 이 안에 들어가는 부품인 것 같아요. 안에 들어가는 부품인 것 같고, 자, 이거는 통인 것 같고요. 물 엄청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오. 여기는 밑에 받침대 같아. 이렇게 받침대. 자, 일단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1번을 안에다 꽂고, 2번을 안에다 꽂고, 3번 꽂고, 그리고 이거를 넣고, 그다음에 이 스댕. 됐다. 설치 끝. 자, 물을 한번 받아볼게요. 아, 여기다 안에다 얼음 넣어주면 시원해. 일단 시원한 물을 주고 싶다 그러시면 이 안에다 얼음을 한두 개 정도 놔주시면은 시원하게 먹일 수 있을 것 같아. 자, 아지의 반응이 엄청 궁금한데요. 설치한 다음에 이라는 거를, 왜냐면 이런 기계를 되게 무서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다 빨리 다 먹어봐. 괜찮아 이거. 오오 얼음 진짜 이렇게 넣어주면 물이 엄청 시원할 거 아니야. 아, 이 물 유지가 된다니까. 얼음. 어머. 얼음도 수분이 찾아왔었어. 같이 한 거니까. 딱 맞아. 보시다시피 이렇게 소리가 안 나고 지금 밖에서 이제 차 소리라든가 아니면 이제 주방의 물소리가 더 큰 것 같아요.
물 먹었죠? 자, 이렇게 머리카락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요 밑으로, 어? 다 저기 되나? 밑으로 다 흘러내려가네. 한번 볼까? 오! 머리카락! 우리 아재 목소리가 더 큰데?